놀이 해볼까? 우리 놀이 해볼까, 진양아? 요렇게, 요렇게. 안 뛰어나오는 거. 요렇게. 재미있나 보지. 요렇게, 요렇게. 진양아, 재밌어? 요렇게, 요렇게. 엄마, 이리 봐. 아이고. 아이고. 진양아. 아이고. 나도 그거 타보고 싶다. 이게 뭘까요? 어머, 그네네, 우리 진양이. 비닐 그네네. 어머, 이뻐라. 진양이 되게 지금 이게 뭐지? 하고 있는 것 같아.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을래. 어, 진짜 좋아하네. 어, 진양아. 어머, 어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지? 여수시 검문도 남남 동쪽 30km 바다에서 근데 무겁다. 허리가 아프다. 여튼 상관없어. 한번 더 해줄까 엄마가? 하나, 둘, 셋. 아이고 어리야. 하나, 둘, 셋. 28년 BBK 의혹상 출산 정호연 전 특별검사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여섯.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데 따른 겁니다. 일곱. 오해가 있는 부분이 여덟. 진양아. 아홉. 야, 그만 엄마 허리 아파. 아, 엄마가 지쳤어. 어떻게? 나와. 재밌었어? 이게 뭘까요? 어머나, 우리 이게 또 해줘?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든데 해줄까요? 또? 해볼래? 할래? 한 번만 딱 해주고 엄마 이제 그만. 오예. 하나, 둘, 셋, 넷. 이게 그네야. 비닐 그네야. 다섯, 여섯, 진명아.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그만 그만. 엄마 오늘 지쳤어. 엄마 지쳤어. 엄마 나와서 노세요 이제 좀. 진양아 재밌었어? 멀미 안 했어, 진양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다음 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정보원